2008년 미얀마에서 출가해 현지에서 교육불사를 펼치고 있는 한국인 스님이 있습니다. 쿠데타가 극심했던 두달전 입국해 혼란스러운 미얀마 상황을 국내에 알리고 있는데요. 미얀마 민주화에 한국이 큰 영향을 끼쳤다며 미얀마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디라왕사 스님이 미얀마 현지 상황과 수행 생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지만 2008년 미얀마에서 출가해 수행을 이어오던 디라 스님은 군부 탄압이 극심하던 두달전 입국했습니다. 오롯이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 미얀마로 출가했다는 디라 스님은 쿠데타 후로 수행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부시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뭐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사미절들이 음식을 못 주니까 문을 닫고 그 사미 스님들을 동자 스님들을 다시 보내야 되는. 디라 스님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한국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라마와 케이팝뿐만 아닌 한국의 촛불 시위가 미얀마로 전해지며 미얀마 사람들에게 할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전에는 굉장히 순종적인, 순응적인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등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디라 스님은 한국의 호국 불교와 다르게 테라와다 불교에선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을 반대한다며 미얀마 사태가 어서 빨리 종식되길 기원했습니다. 더불어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며 미얀마 청년들이 보살행과 평화를 되찾도록 교육 사업에 매진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학교가 2년 동안, 2년째 지금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터넷 기반 학교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플랫폼을 만들고 영상 미얀마어로 교육 영상 자료들을 만들게 하고.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에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한 스님은 무엇보다 미얀마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메시지가 큰 힘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